밤이 모두 재울 때 모두 잠을 들 때 수많은 생각이 잠 못 이루지 그저 뭐라도 떠오르다기를 하며 아침에 가 모두 깰 때까지 wait 모두 등불을 끌 때 알람을 맞출 때 피곤할 때 고민들은 눈을 떠 오늘 하루 잘 보냈나 돌아보며 내일은 원하지 뭐지 알람 소리 뱅 너 걱정하지 마 잘 신경 쓰지 마 잠을 깨면 전부 사라질 거야 꿈에서 저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It's my birthday today. Oh, happy birthday. Hello. How you doing? I'm good. How are you? I'm great. Hi from wherever you are. Hello. Hello, hello,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밤 11시 반. 되게 늦게 찾아왔는데, 제가 아마 저번에 말했는지 기억 안 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밤에 저도 보통 밤에 이제 작업실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잠이랑 좀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귀를 켰습니다. 와! 오늘도 이렇게 저희 멋진 JYP 회사에 작업실 빌렸는데요. 그쵸, 언젠가 저만의 작업실이 생기겠죠? 아무튼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How is everyone feeling today? I am feeling amazing. I am feeling amazing tonight. How are you guys feeling?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Boy, you need some sleep. No, I'm good.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었나요? Say hee hee. Great, good, that's fantastic. Loki just woke up. Oh, good morning. I don't know where you are from, but good morning. I feel great, nice. I feel tired. Oh no! I shall help you out with that one. 도와줄게요. 오늘 하루 너무 좋았습니다. 어, 좋아요. 저도 오늘 하루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Okay. 자, 우선 오늘은 이제 저번에는 이제 저희 스리라차와 함께 이제 브이를 같이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저 혼자 이제 브이를 하려 하는데, 오늘은 좀 더 저의 이야기. 저는 이제 또 호주에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여기로 온 계기나 제가 어떤 음악을 주로 그때 들었었던지 요새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Hello, stay! Hello, stay. Stay, who else are my baby girls? If you guys are my baby girls, that would mean I'm your daddy? Moving on! 아무튼! 너무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곡을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Let's turn on a song. 요새 몰라, 지금 날씨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제가 되게 즐겨 들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뭔가 오늘 다시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 위해 들어주겠습니다. 여름에 듣기 진짜 좋은데 진짜 추천해요.
생긴 집은 문을 밖으로 나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은데 바람이기 때문에 어디든 날아갈 것 같아 너와 함께 보고 싶어 삽입도 sunset Pretty brown eyes can call me late at night 지나가는 시간 후회하기 싫어 나 매일 밤 never mind 더 이상 가까운 눈치 보기 싫어 크러쉬 선배님의 Outside입니다. Outside 되게 듣기 좋아요. 듣기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여름 때 듣기 좋은데 지금은 사실 한국은 되게 춥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호주가 지금 아마 되게 따뜻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라 해야지 그 날씨가 반대여서 여기가 추울 때 호주는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주에 있는 stay 가능하면 이제 뭐라 해야지 그 이 노래를 꼭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핸? 핸? 마 핸? 이 아무도 없어요. Just me. There's no one behind me. 이 아무도 없어요. There's no one here.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는데. There's no one. There's actually no one.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거의 혼자고 밖에는 아마 메이저 형 있고 네, it's just me. 네? What hand?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되게 익숙한 손 제스처인데 어서오세요! 키 되게 작으시고. 아, 네. 오늘 찬이의 방에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이요? 네. 서울이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날씨도 많이 추운데, 혹시 이대로 오셨나요? 더위를 많이 타구나. 아, 그럴 수 있구나. 지금 이제 창빈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창빈이세요? 아니에요. 아, 창빈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아, 창빈인 줄 알았어요. 되게 닮아가지고. 아. 아무튼,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게 원래 목소리인 거죠? 이게 원래 목소리. 그죠? 아, 네. 그럼 누구인가 지금. 아, 그럼 혹시 우진인지. 혹시 우진이세요? 아니에요. 아, 우진 아니에요? 그게 우진이가 아니라는데 혹시 누구... 아! 지금 댓글에 그럼 우진이가 아니라면 치킨보이다. 아! 맞습니다. 아! 여러분 치킨보이가 왔습니다. 아, 사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느라 힘들었어요. 시작했는데 언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애매해가지고 애니 타이밍 오시면 돼요. 아, 네, 의자 가져오셔야 돼요. 네. 아, 가져와요? 네, 이거 움직여요. 헬로 때문에 특별 게스트입니다. 특별 게스트 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또
저희 찬이의 방은 이제 저요 저랑 이제 스테이와 함께 음악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진이가 듣는 음악을 잠깐 듣고 싶어서 저희 음악이에요. 잠깐 초대 왔습니다. 사실 계획된 거 아니고 밖에 있길래 네. 잠깐 들어왔어요. 네. 얼마 전에 정리됐어요? 예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추천곡이라. 오 바로 추천곡 나옵니까? 바로 하면 재미없나요? 어, 상관없어요. 바로 해도 뭐. 그냥 저는 이런 되게 약간 밤에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밤에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 좋죠. 일단 저는 그 노래 추천해주고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선배님 중에 네. 틀어줘요 이거? 네. 우와 좋다. 저 폴킴 선배님의 네.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좋아하지만 오호. 요즘 많이 듣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공개하지 말고 바로 우리 진씨가 클릭하시면은 네 그거를 제가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끝내 그 말 진심 아닌데 그냥 한번 돌아진 척 해봤어 붙잡을 거라 그리 생각했는데 쉽게 나 보내는 너 믿을 수 없어 혼자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Don't you want me baby no more 모두 죽고 싶은 내 맘 알면서도 아무 미련 없이 떠나는 거니 너 노래 너무 좋은데? 우와 이렇게 되게 감성적인 노래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우리 잠깐 어디 가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우. 네 방금 폴킴 선배님의 Not Over Yet 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오 우진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밤의 방송 그리고 밤 기운에 되게 듣기 좋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우진이에게 추천해 준 것 같은데 정말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아하 제 추천곡입니다. 아하 좋아요 좋아요. 저도 되게 뭐라 해야지 뭔가 힙한 느낌도 있고 그냥 힙한 느낌도 있고 R&B R&B적인 느낌 있죠. 답기도 하고 뭔가 재수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퍼킨 선배님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어허 밤에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스테이어요? 어땠었나요? 오 예! 너무 좋다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뭐 시간이 돼서 제가 정말 이거 연습을 열심히 하면 꼭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우진이가 감성 미래 보이스잖아요. 예. 오늘 맞아요. 나중에 꼭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하루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곡 추천 있나요? 일단 천천히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창의의 곡 추천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추천하고 싶은 곡 있나요? 오. 어? 나 이거 저도 이 이제 방금 아 죄송합니다 내 몸 못 듣고 잘못 영어로 해야 돼 잘못했어요 맞아요 제가 아 이게 아닌데 뭐였죠?
우진이한테 추천받은 곡이었는데요. 저요? 이 곡인데 혹시 우리 세이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세이도 지금 추천했기 때문에 이거를 틀어보겠습니다. 이 노래였나? 아닌가? 이거였나? 제가 추천했어요? 아무튼 이 가수분의 노래였긴 해. 지금 눈에 약간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스테이크 추천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무런 의미 없는 다툼 이 노래 차갑게 날 대하지 마.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이런 네 모습 낯설어. 난 괜한 내 자존심 때문에. Baby baby hate to see you cry. Just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Can we make baby 내게 번지지마.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No 그만해 이제. 제가 이 노래 제목이 뭐냐 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샘킴 선배님의 메이크업이라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틀게 되었는데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R&B 그런 분위기. 이거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들어보긴 했는데 좋네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곡 자주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테이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고마워요. 잘 들을게요. 내가 우리 뭐예요? 알려준 시간에 약간 듣는 시간이지. 내가 이거 바꿔가는 느낌. 이석해? 상관없어. 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저도 나도 항상 그 스테이가 알려주고 들고 추천해 주고 DJ Chan, oh yeah. 오케이 아무튼 네 다음 곡. 네, 네 제가 좀 있어 연습하러 가야 돼서. 연습하러 가야 되구나. 마지막으로 그럼 곡 하나만 추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이제 아까 들었던 곡이구나.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too. Play Mia. Mia. 대체 어딜 간 건데 너의 그 예쁜 미소. 워낙 저렸던 너라서 더 그리워져. 네게 나 보여 안 그렇죠. 어색한 미소. 전혀. You're so sleepy.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Anytime, anytime. Night night, 잘 자요. 너 너무 좋다.
편지였던 것 같아. 응. 편지였던 것 같아. 맞네요. 편지가 또 이런 R&B 끈적끈적한 노래 되게 좋아해서 저랑 좀 음악 취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어, 979? Yes. 979. 저 이거 들어주실 수 있나요? Oh, yes. 이걸로 합시다. 오케이. 우진이가 추천하는 곡. 해외 가수네요. 해외 가수. 가수? 해외 뮤지션이죠? 해외 뮤지션. 아, 뮤지션. 죄송합니다. 네. 저도 잘 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아, 이거. 이거. 네, 맞습니다. 오케이.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오케이. 제가 일단 잘 때 굉장히 많이 듣는 곡인 것 같아요. 오케이. 곡입니다. 저도 지금 제목이랑 그 뮤지션 이제 서명을 봐도 저도 처음이어서 지금 좀 기대하고 있어서. 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유명한 곡. 오케이. 자, 여러분. Stay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o.
미팅해줄 수 있네. 좋은 것 같아. 와, 우진이의 곡 추천 들었습니다. 사카모토 류이치, 죄송해요 제가 발음 잘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사카모토 류이치 뮤지션 분께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제목으로 이런 곡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전 이제 연습?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와우, 역시 연습 열정남. 좋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즐거운 출연.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뭔가 이거 진짜 추천해야겠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언제든지 anytime. 이 문 언제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짐 있구나. 짐 있구나. 근데 진짜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곡 듣고 잡니다. 안녕 갈게요. 우진 바이바이. 바이바이. Stay. Thank you. 준비 가요. 좋았습니다. 자, Don't go now. 와우. 근데 우진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운 곡을 하게 되었고, 또 전에 또 그 Not Over Yet이라는 곡도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우진이 또 자주 불러봐야겠어요. 자, 오케이. 자, 다시 찬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I'm not tired. Yes, I'm not tired. 지금 안 힘드니까, 안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곡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가 요새 뭐 하는지, 어떤 일이 있든지, 저에 대한 TMI, 뭐에 관심 있는지, 뭐 저에 대한 히스토리 좀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 얘기 해볼게요. 오케이, 자, Play a Disney song. Huh. 아, 디즈니 좋은 노래 너무 많아요. 잠시만요. 이 분위기를, 이 분위기, 그리고 이 날씨, 이 시간을 잘 어울리는 곡을 틀어야 하면, 하,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추천해주세요. Please tell me. 오케이. 좋아요. 이 노래 좋아요. 맞는 것 같은데. 들었습니다. A Whole New World라는 곡은 이제 Aladdin 맞죠? Right? Aladdin right? Right? Aladdin right? I can't remember for a second. Aladdin right? Aladdin 맞는 것 같은데. Yes. Aladdin is now 약간 명장면 노래인데.
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호주에서 동생들과 함께 이제 그때는 한참 이제 DVD로 DVD 플레이어를 이제 틀어서 이제 디즈니 영화도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알레딘도 봤었고 뮬란도 봤었고 피터팬, 몬스터즈 잉크, 토이 스토리, 설마 신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오랜만이니까 지금 약간 추억들이 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추억들 얘기하는 김 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건데 뭐 제가 그래서 요새 이제 저희가 곧 호주 가잖아요. 뭔가 호주 간다는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벌써 지금 설레고 뭘 해야 할지 약간 지금 사실 정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족들도 볼 것 같고 이제 지금 아빠가 고기 엄청 많이 준비했다고 기대하라고 지금 말했기 때문에 지금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빠 잘 보고 있지? 고기 오케이? 고기 엄청 많이 준비해주세요. 아무튼 네 제가 되게 호주에서 진짜 자랐는데 호주에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되게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빠도 이제 수영 코치이고 이제 언클 잭 스위밍 클럽이라는 그런 스위밍 클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수영을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그중 이제 저도 이제 수영 배우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영 선수라 해야 되나 되게 컴피티션 되게 많이 했어요. 수영 컴피티션 진짜 많이 했고 메달도 되게 많이 땄고 이제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되게 좋아한 만큼 이제 축구도 되게 사실 축구는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네 정말 엉망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진짜 못했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그 때문에 한국 오게 되었고 이제 한국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 제대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축구 실력이 좀 더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담 중학교 친구들 항상 고맙고 아무튼 호주에서도 축구뿐만 아니라 we have Aussie Rules AFL이라는 호주 럭비 같은 스포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도 이제 학교 있을 때 되게 재밌게 했었고 근데 AFL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럭비 유니언 럭비를 되게 즐겼었습니다. 럭비를 해서 요새 되게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요새 럭비 영상을 이제 다시 보면서 이제 축구 플러스 럭비 농구 그런 스포츠 운동 되게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럭비 영상을 이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근데 럭비 이제 그 나라 컴피티션을 할 때 럭비 월드컵 아무튼 I forgot but anyway 이제 뉴질랜드 All Blacks 뉴질랜드 팀이 정말 럭비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하고 저도 뉴질랜드 가본 적 있는데 뉴질랜드 이제 문화를 되게 그때 가족이랑 같이 갔을 때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럭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The All Blacks 뉴질랜드 팀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하카라는 이제 전통 그 마오리 그 하카를 보여드리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하카가 와우 정말 it's mesmerizing. It really blows your mind. It takes me away. 정말 너무 감동이고 약간 감동보다 감동 받게 돼요. 보는 입장에서 되게 사실 호주에서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뉴질랜드 되게 많이 배웠었고 뉴질랜드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뉴질랜드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런 하카대한 마오리 이제 전통 그런 문화 많이 배웠었는데 그 영상만 봐도 그 와 마오리 하카의 그 에너지를 느끼면 정말
오,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랑 이런 약간 자극을 받게 되어서 하카라는 것을 우리 스테이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우, 저도 그래서 하카를 이제 저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스리라차 곡 Zone이라는 곡에서 이제 하카 마오리어를 조금 넣었잖아요. 키아리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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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빠네. 약간 사실 잘 언어가 맞는지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쓰고 싶어서 조금 공부했거든요. 그때 간마테의 이제 가사를 직접 보면서 트랜슬레이션도 보면서 어떤 게 어떤 단어인지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이제 가사로 한번 써봐서 그 곡 주제에 맞게 제가 잘 써봤는데,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응이 되게 괜찮았다는 반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giving me that good feedback. 그런 의미로 스리라차 Zone을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level up 그만 손 놔둬 진정 못해 내 거기에서 놓지 마 but I'm up 빈센 특하지 마 그래 도대체 좀 쉬우 이 아침에 돌 폭로가 시켜겠어 여기 너버를 바르게 떠줄 애가 여기 아 말하게 오지 마 그 눈이 잘해니 누가 또 울리고 여기 와서 에이 행패를 부려 있는 분 자세 에이 하나 더는 give me Shakespeare 빙 지금이라도 나 gotta get a damn baby y'all ready know 이러면 내가 맞춰서 맞은 눈이 많이 요소 나는 내가 뺏기 쓰는 어쩌라게 내 손이 영어 시키는 거 야를 가버려도 all we don't is protect 매일은 잠든 영지 대기하는 건데 장수야 말 말은 어색을 들을 수도 대충마다 모르지다 버려 신났게 해롱대고 책점에 속해 날 엮여봐 뺏어내 땅을 다시 take it back to me that that 그래봤자 하는 게 뭐 그 자리 지쳐 나 손 I look up ahead nobody can stop me I'll show you the way so follow my money yeah 난 누가는 다르게 영어 누구보다 새롭게 hey hello can't you see I'm in my zone Oh, 창빈이 너무 잘했어요. 아무튼 지금 저희 여기 인터넷에 저희 Stray Kids 채널이 있어서 저희 Stray Kids 채널에 이제 숙제 플레이어로 이제 저희가 콘텐츠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리라차가 이제 숙제 플레이어 통해서 Zone을 이제 올려봤는데 이제 film cinematography 이제 영상도 찍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영상 보면서 이제 라이브 리코딩을 해서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준비했는데 방금 튼 음원도 여기 숙지 플레이어에서 저희 채널에 있는 숙지 플레이어 존을 틀어드렸습니다. 이거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제대로 녹음을 하고 음원 약간 공식 음원식으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yes. So 근데 요새 I am very intrigued and always amazed by you know the Mary Haka. 그래서 요새 진짜 그거밖에 안 보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재밌게보다 너무 항상 뭔가 제가 운동하기 전에 가끔씩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운동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 영상 많이 보면 자극해서 운동 시작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마오리 하카를 보면서 정말 자극되는 것 같아서 yes 정말 마오리 하카 너무 좋아요. respect real respect. 뉴질랜드 가고 싶다.
제가 뉴질랜드 가서 스카이다이빙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아빠랑 같이. 이제 아빠랑 같이 하는 게 진짜 꿈이었는데, 꿈, 많은 꿈 중 하나를 이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스카이다이빙 이렇게 떨어지면서, really, like, legit, the whole world, 보는 지구가 진짜 동그래요. You can see the horizon, 그, 정말 동그라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정말 시끄러워. 이렇게 바람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서 진짜 시끄럽고. 아무튼, 근데 중간쯤에 이제, 그 뭐라 해야지, parachute 이렇게 풀고, 이렇게 타고 다니면, 우와, it's like, 진짜 경치도 너무 이쁘고, 뉴질랜드 공기도 너무 좋아서, 그게, 와, 우리 스트레이키즈한테도 강추합니다. 스테이한테도 만약에 가능하면, you know, if you guys can, please try skydiving. It's amazing. It's incredible. 아무튼, yes, 저는 요새 네 마오리 하카에 빠져 있고요. 근데 마오리 하카뿐만 아니라 there's others too. There's the Tongan Sipitau, Tongan Sipitau from Tonga. 헝가에서도 이제 시피타우라는 그 그런 war cry가 있고요. There's also the Samoan Civitau. Okay, so shut up. I don't want to get things wrong. Samoan Civitau, I think. Yes, Civitau, 맞아요. Samoan Civitau. So we have the Maori Haka, we have the Tongan Sipitau, we have the Samoan Civitau. 정말 I think it's amazing. If I ever get the chance, I want to learn it. 진짜 배우고 싶어요. 아무튼, yes. 저는 요새 이런 거에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빠져 있는지 저도 약간 궁금하네요. I love you. I love you too. Oh, another TMI. 저 드디어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짜자잔. If you can see. 폰을 바꿨어요. It is a phone that 좀 최신 폰이긴 하지만 제가 전에 사용했던 폰, so the old phone that I used 진짜 3년 반 동안 제가 써가지고 드디어 어느 날 아침 그냥 까버렸더라고요. 그냥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일단 저도 이제 작업할 또, 할 것도 많고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서 음악도 들어야 되고 모니터도 해야 되고 이제 스케줄도 봐야 되고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폰이 너무 필요해서 일단 부모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일단 폰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I wanted to back up my original phone into this new phone. 근데 그거를 제가 제대로 못 해가지고 because it was broken. 부러져서 제가 백업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폰을 이제 고치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배터리 문제여서 배터리 너무 오래돼서 배터리만 갈아 끼고 해보니까 너무 정상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사실 되니까 다행이다 해서 백업하고 새로운 폰을 이제 백업하고 이제 voila! New phone! Yay! 그래서 정말 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I am happy. I still have so much energy. 지금 벌써 12시 넘었는데 여러분 안 피곤한가요? Are you guys okay? Are you guys not tired? Y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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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s okay? Swee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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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피곤하신 분들은 언제나 푹 자도 돼요. It's okay. It's okay. I am happy. 맞아요. Maybe next album could be I am happy. I am not. I am who? I am you. I am happy. That's pretty cool. You're adorable. No, you're adorable. Thank you very much. You should be studying. You should be studying. I can't say anything else. You should be studying. I am Groot. Yes, I am Groot. I am Groot도 괜찮다. Next album, I am Groot. But yes, we are working on new contents. We are working on new music. So it's gonna be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Oh, I think I'm spoiling too much. 지금 너무 많이 스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yes. We are making new music. We're in the progress of making new music. You guys can anticipate. 정말 it's gonna be a blast. It's gonna be a bop. It's gonna be crazy. It's gonna be so good. Well, in my opinion. Oh, 지금 I feel like I'm hyping too much. 아무튼 yeah, we've got new stuff. But anyway, 다시 음악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호주에 있었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 자주 들었던 음악 한번 추천해 볼게요. Oof. Problem is, I remember. 요새 이제 너무 최신 노래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났는데 혹시 추천하는 곡 있나요? 추천하는 곡 있으면은 제가 그 곡 들으면서 추천해 줄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벤다키 라벤다키 You're the one You make that sound so much fun let's see any songs. Why are they coming so fast? Do you like the Beatles? Of course I love the Beatles. The Beatles are legendary. They're legends. Ah, the Beatles 노래 들어야 되겠다. Beatles, oof. 정말 너무 좋은데? Oh, so many good songs. Wow! Is it this one? I don't know which one it is. I think this one. 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was from my mom, mama. My mama told me. My mama showed me. 엄마가 이 노래를 틀어 들었었죠. In the car. It was in the car too. Wow,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들려드릴게요. Oh, 이 노래 알아?
오블라디 오블라다. 옛날 거. 1960년에 나왔는데. 와, 아, 아, 아. 데뷔가 1960년. 아, 좀. 노래는. 되게 좋다, 여기 아늑하고. 맞아요. 작업실, 이제 작업실. 1960년에 내가 뭐 하고 있었나. 헤이, 헤이.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오셔도 돼요. 예스. 아, 좋네요. 생겨지는 거예요. 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온 김에 우리 세에게 곡 추천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아, 곡 추천이요? 곡 추천이요? 예스. 근데 좋은 거 많이 들었네요. 어, 맞아요. 지금 벌써 이제 우진이도 아까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곡이랑 이 곡을 추천하고 왔고요. 오늘은 좀 다르게 이제 음악 얘기도 했지만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음악을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제일 마칠 딱 다 잘 들어왔네요. 아하. 좋습니다. 네. 무슨 노래가 있을까? 아까 이 노래 들었거든요. 근데 이 곡 현진이가 저한테 추천했었죠. 아, 이거 참 샘킴 선배님. 그쵸. 아, 좋죠. 저도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 지금 얘기해.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오, 지금 얘기해. 현진이였어요, 현진이. 그러니까 누가 이거 누가 추천해 준 건데 이제 고민하고 있나? 추천 약간 요새 현진이가 많이 듣 어 맞아요 샤워할 때마다 많이 듣고 노래. 있어서 아. 저도 듣고 어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했는데 그렇죠. 이제 현진이였거든요. 요새 현진. 그러면 이 노래도 좋지만 오 예스 다른 추천 곡이 있습니까? 이 앨범에 있는 노래거든요. 오 오케이. 이거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어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It's You by Sam Kim. 이게 지코 선배님께서 가사를 너무 잘 쓰셨어요. 샘 킴 선배님의 그 엄청난 목소리와 그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 아 이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어색하게 hello 오늘 물어봐 깜깜한 밤에 같이 걸으며 좀 떠들다가 내 손 잡아 달래 추워한 나달래 I don't know anymore I don't know coming 하게 되네 나 혼자서 이 생각할까 가끔 인트인지 나를 갖고 노는 건지 둘중에 뭘까 나도 잘 모르네 It's going there Cause of you 선배님의 It's You 들었습니다. Featuring Zico 선배님. 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맞아요. 지금 현진이랑 이엔이 연습하다 온 거죠? 그렇죠. 현진이 아니 연습하다가 이엔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야? 자, 왜 찬이 형 V앱 할 건지 모레 갈 건데 같이 가자. 아, 가자. 아, 웰컴. 언제나 환영이에요, 정말. 좋아요, 좋아요. 아, 드디어 어. 이제 가지 되는. 이 집이 그렇게 그 방송을 잘한다는 아, 맛집이라고. 아, 그래. 아, 아. 여기가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그 잘한 집이라고. 아닙니다. 아, 여기 이제 우리 스테이께서 이제 항상 좋게 해주시니까 저야 쟤한테 고맙죠. 너무 좋아 여기. 진짜 좋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요. 이은이 그럼 곡 추천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제가 곡 추천하고 싶은데요.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그러면 지약구 선비님의 랩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그쯤에 직접 나서야지 자꾸 멍뚱들이 이런데 뾰족할 수가 나올까
친구는 이미 신호보는 듯해 내 생각에 이야기는 전보다 빠르겠죠. 근데 야해 부담한 눈을 손에서 go straight to Jack's side. 반수 알겠지만 진심은 통해. Is I know there's a thing. I'm a no pain, so to the moment. No, so come and go back to Gang Case Jack. Check it out, Jack. Who would do one and go to yet? Oh, got to someone. Hot to do. You're kidding. No, come on. Saran Halaman, he had 언덕 같은 거를 두 번 지나가야 된다. 한 번만 한 번 시도했다고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두 번이 있으니까. 두 번이 있으니까. 와, 가수 너무 좋다. 너무 respect. 좋다 좋다. 자, 그러면 뭔가 오늘 되게 약간 R&B 부드러운 감성적인 곡들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한 곡을 추천할게요. 뭐였지? 뭐가 있을까? 아 기억이 안 난다. 저 기억났어요. 아 추천하고 싶은 거요? 네. 어 네. 이번에 궁금하다. 이번에 좀 인기가 있는 곡인데 신청곡이요. 이소라 선배님의 신청곡. 아! 그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아, 나도 엄청 듣는 노래 중에 하나야. 진짜 신청곡이요? 네. 처음 노래 같은 거 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슈가 선배님. Featuring.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픈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다 못 주줄 때 추억에 치여서 누군가를 다시 깨우는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보면 그래 난 누군가에게는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손 함께 할게 그대의 단순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든 내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목소리가 들려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오! 잔잔한 노래도. 오, 잔잔하기도 하고, 뭔가, 뭐라 해야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맞아. 가사도 되게 좋고, 네. 가사에 약간 소름 돋았어. 맞아요. 오. 되게 좋은 것 같아. 와우. 찬영의 그 추천곡 듣고 다시 해봐. 아, 가야구나. 제 추천곡. 제 추천곡. 지금 약간. 뭔가 안 떠오르는데. 아! 이 곡이 있었죠. 아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아! 여기 있다. 이 곡을 추천하고 싶네요. 현지 이 곡 아나요? 아니요, 모르는 거. 오! 알아요. 아, 오케이. 알아요. 현진이 좋아할 것 같아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창 연습돼. 알죠. 아 이거 진짜 처음 봤을 때 이 조합이. 맞아, 깜짝 놀랐어. 조합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You get me lift the light. 완벽한 콜라보에 Cave Me In 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진짜 딱 나왔을 때 충격. 진짜로? 이게 뭐지? 바로 듣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 네, 찬이 추천곡입니다. 와, 노래 너무 좋아요. 연습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아, 이 방 뭔가 오니까 뭔가 힐링하고 가는 느낌. 아오! 뭔가 되게 마음이 내려놔지고 약간 연습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느낌. 오, 맞아요. 좋아요. 다행이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춤 연습하고 있었어? 네? 춤 연습하고 있었어? 아,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노래 연습? 오. 와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스테이 안녕. 안녕. 저희 가볼게요. 이제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따 봬요. 예. 아, 이따 갈 때 같이 가도 되고. 오케이. 예, 연락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안녕. 와우. 깜짝스럽게 이렇게 이엔이랑 현진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저 진짜 들어올 줄 몰랐어요. 아, 그래도 오고 되게 좋은 곡을 추천하고 왔으니까 우리 스테이도 잘 들었나요? 예! Yeah. 좋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제가 방송을 이렇게 1시간을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텐데 마무리로 마지막 곡을 한번 추천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마지막 곡은 우리 듬직한 매니저 형께서 이렇게 추천해준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노래 차에서 가끔 되게 많이 들 때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들어볼게요. 내게서 멀어질 때쯤 그때 언젠가 아마도 별이 빛나고 좀 슬프고 그랬지 I can breathe though But with you 널 사랑 사랑했는데 받았습니다. 이 스테이드 어땠나요? 오늘도 이렇게 찬이 방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되게 화려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We started off with 되게 밝고 시원한 곡을 시작했다가 우진이가 왔고 이제 우진이의 곡 지정 받고 다음에 우진이 가고 그 다음에 제 얘기하고 포즈했던 얘기하고 제 요새 빠져있던 마오리 하카 얘기했고 그리고 폰 바꿨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이엔이랑 현지 왔고 어우 곡 추천하고 갔고 어우 되게 화려한 어우 잠 못 드는 밤이었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물론 좀 늦은 밤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스테이 중에서도 잠을 힘들어하시는 스테이도 있을 수 있어서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 옛날에 되게 많았었고 뭐 요새는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사실 이제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그런 잠 많이 못 잘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같이 곁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도 외로울까봐 저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고 I don't want you guys to be lonely, yeah? I want you guys you know, to always be with someone even when you guys can't sleep and in order for you know for that to not happen I wanted to you know always come through real life and meet you guys at night because you know a lot of people can't sleep and it's sometimes agonizing but I'm here to you know treat you guys I'm here to treat you better I'm here to treat you better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you know 이제 벌써 2월의 첫 날이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2월도 보내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많은 좋은 곡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찾아오겠습니다. Like I promised, once every week. 매주마다 한 번은 꼭 찾아올 테니 이건
약속이니까 어디서나 찬이의 방 같은 곳으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좀 재밌게 하려 하는데 Let's see. 어허. 안 되나? 아! It's cold! 어이, 재밌는데? 저 이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아하! 어!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필터 써보세요. One more, let's do one more and let's go. 오! 이쁘다. 하와이. 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I wanna go to Hawaii. I feel like Hawaii is a beautiful place. 또 뭐 있지? We have. What else do we have? There's so much! I didn't even know! 이렇게 몰랐지. 다음에는 이거를 하고 해야겠어요. 아하! Can I hug you? Yes, you can. You can hug me always. I'm here to hug you too. Free hugs anytime. Anyway, 진짜 hugs make everything feel better. 진짜 언제나 you know 좀 답답하고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으면은 뭐라도 이렇게 안으면 it makes you feel better. Even your pillow, your mom and dad, your brother, your sister, your friends, whoever, the person next to you. Anyone, a pole, whatever, a brick, a wall. Hugs make everything feel better. So yes, 항상 누구를 아니면 기분 좋아지니까 좋아요. 마지막 뭐 한번 하고 가볼게요. 오, 아하. Hello, I am the Mad Hatter. Anyway, thank you all for coming. I had so much fun today. 오늘 진짜 너무 재밌고 저는 아마 맞아 곡 작업해야 할 게 몇 개 있어서 그거 맞아 하고 돌아갈 테니 여러분 푹 쉬시고 지금 안 쉬시는 분들 좀 재밌게 놀아도 되고 아니면 오늘 제가 추천한 곡들 들으면서 좀 쉬어도 되고 All good.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stay. Thank you, baby girls. Wow. 가보겠습니다. Bye bye.